네, 자, 손목, 발목 가볍게 툴툴툴 덜어주시고요. 팔 좌우로 흔들흔들, 오른쪽 왼쪽으로 좌우로 가볍게 흔들흔들. 호, 호, 편안하게 고르십니다. 호. 네, 바로 하시고. 오늘은요, 좌우의 교차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손이죠? 왼쪽 발 치고, 네,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발바닥 반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 제기차기, 제기차기, 제기차기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예전에 제기차게 했던 것들이 우리 고관절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제기차게 했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했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하셨나요? 네, 저희 때는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네, 옆으로도 한번, 네, 다리를 꺾어서 차볼게요. 이번에는 손으로 발바닥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올라가시면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팔 옆에 딱 손 옆에 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아, 좋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팔을 이렇게 놓고 쭉 비틀어서 쭉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가볍게 손끝만 이렇게 붙이시고요. 네, 안으로 팔꿈치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쭉 돌려서 옆으로 쭉 짜주시고 아래로 떨궈서 옆으로 쭉 짜면서 살짝 비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팔 옆으로 쭉 뻗으세요. 넷, 다섯, 계속 팔 집중하십니다. 자, 이제 반대로 안으로 돌려서 쫙, 이때 팔 비틀어주십니다. 풀고 돌려서 쭉 짜주세요. 풀고 돌려서 팔을 비틀어서 짜주시면 됩니다. 풀고 짜고 풀고 짜고 한 번만 더 할게요. 툭 풀고 짜고 후 바로. 자, 이번엔 팔의 느낌에 집중.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팔에 집중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가볍게 어깨 툴툴툴 가볍게 털어주세요. 자, 제가 가볍게 털어주세요 그랬어요. 어깨 가볍게, 우리 어르신들 어깨 터는 거 쉬우시죠? 어깨 가볍게 털어주세요. 후,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가볍게 어깨 털어주십니다.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가볍게 살랑살랑 흔들어주세요. 어깨가, 네, 가벼우시죠? 네, 이렇게 하면 어깨가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계속 쉬운 동작인데 계속 반복하는데 점점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세요. 팔 전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하면서 뭉쳐있던 것들, 막혀있던 것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어깨, 등 쪽, 견갑골까지 시원해지는 게 승모근이죠? 승모근까지 시원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어깨를 잘 풀어주시면 목도 편안하게 풀리거든요? 어깨를 잘 풀어주시면 목도 풀립니다. 그래서 목이 굉장히 뻐근하신 분들 목 돌리기 막 이렇게 먼저 하시면요, 오히려 다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잘 풀어주시면 목은 저절로 풀어지니까
어깨를 먼저 돌리거나 두들기거나 해서 풀어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어깨에서 이제 점점 열감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열이 나야 돼. 열이 나야지 풀리고 있는 겁니다. 막 열심히 막 싸우면서 이제 막힌 곳을 뚫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막 열이 펑펑 많이 나시나요?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펴서. 자, 그대로 눈을 살짝 감으세요. 눈 감고 어깨에 집중. 그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깃털처럼 팔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열감도 느껴지시고요. 자,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눈 뜨십니다. 어깨가 뜨끈뜨끈하시죠? 네, 얼마나 일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에너지를 조금만 쓰니까 알아서 이렇게 뜨뜻하게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소통은요, 알아서 해줘요. 나는 조금의 에너지만 쓰시면 됩니다. 운동시켜주기만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어렵죠. 자, 도구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우리 배꼽 밀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꼽 주변 했었는데요, 오늘은 배꼽이 좀 멀리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 가볍게 펌핑 하시고요. 후, 편안하게 숨 내쉬면서 배꼽 가볍게 펌핑 해주시고,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서서 하시는 게 힘드신 분은 앉아서 하시고요. 앉아서 하는 게 더 힘들다 하시면 서서 하시면 됩니다. 배꼽 아래로 내려가서 배꼽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아래쪽으로 갈게요. 좀 멀리. 난 이렇게까지 멀리 가는 거는 여긴 하늘도 작은 게 안 돼 하시면 가까이 가셔도 됩니다. 네, 꾹꾹 눌러서 배꼽 아래쪽 어디장기라고 말씀드렸죠? 소장도 있고요, 방광도 있고요, 생식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누르는 것은 방광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너무 힘주고 누르시지 마시고요, 힘 빼고 편안하게 반동으로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누르고 있는 곳, 펌핑하고 있는 곳의 느낌에 계속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깨의 힘은 빼시고 몸에 너무 힘들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집에 갖고 있는 어떤 도구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꼭 이렇게 생긴 배꼽 밴딩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네, 나무를 잘라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혹시나 나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잘 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후, 편안하게 후 하시면서 누르고 있는 곳에 의식 집중. 네,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동작, 의식, 호흡 세 가지를 우리 함께 해서 집중적으로 효과를 더 늘려보자고요. 살짝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 안쪽으로 간, 왼쪽 갈비뼈 아래쪽으로는 위장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곳을 눌러도 배 전체, 장기 전체에 자극은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장기가 가장 많이 자극된다는 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장기를 잘 관리를 해주셔야지 피부가, 네, 저처럼 네, 저 피부 좋은 편이거든요.
네,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뾰루지 같은 거 나는 거 다 장 속에 독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막 아랫배 단전치기를 한다거나 그런 배꼽블링 하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이게 좀 모양이 조금 그런가 봐요. 네, 하지만 우리 장을 위해서 이 특히나 배꼽블링은 정말로 어떤 부위의 국소적으로 이 부분을 기능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해주시면 좋아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 몸을 치는 것부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단전치기라던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에 어색해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습관. 네, 그래서 내 몸은 누가 관리해 주지 않아요. 내가 관리해야죠. 그래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네, 후, 바로 하시고. 자, 누구는 내려놓고, 자, 내 배를 좀 슬슬 쓸어주세요. 후, 호흡 편안하게 내쉬면서.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네, 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툴툴툴, 다리 풀어주시고. 두 다리 가지고 와서, 발바닥 붙이고. 양쪽 무릎을 바닥에 퉁퉁퉁 나비 자세. 나비가 팔랑팔랑 날개짓 하듯이 퉁퉁퉁 치시면 고관절이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고관절을 자극합니다. 후. 이때 허리는 되도록 세우시고요. 자, 우리 어르신들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아래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만큼 해서 하시면 됩니다. 난 저 자세 안 돼!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발 내 몸쪽 조금만 더 가지고 오셔서 허리 쭉 펴고 가슴을 펴고 가슴을 바닥에 닿게 한다 라는 느낌으로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는 만큼만 내려가십니다. 후, 되는 만큼 내려가시고. 자, 여기서 후 내쉬면서 힘을 살짝 빼면서 아래를 살짝 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정지 멈추시고 유지합니다. 이때 또 힘을 한 번 더 빼주셔야 돼요. 후,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이 자세가 좀 익숙해지면 다시 숨을 내쉬면서 아래를 살짝만 더 숙여보십니다. 고관절에 자극 오는 거 느껴보세요. 바로 가볍게 다시 한번. 아까보다 훨씬 더 아래로 잘 내려가는 게 느껴지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그대로 누워서 바로 배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쭉 뻗고 할게요. 배꼽을 대고 가볍게 펌핑. 후. 후. 네, 좋습니다. 배꼽 멀리 아래쪽으로. 후, 내쉬면서 아래로 누르고. 내쉬면서 한 번 더 아래로 꾹 눌러주십니다. 후. 네, 안쪽으로 펌핑 하시고. 네, 잠시만 음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숨 내쉬면서 누르고
잡아서 아주 깊이 눌러보십니다. 안으로 더 이상 안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살살 밀어보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꾹꾹꾹 눌러서 더 자극해주시고 내가 직접적으로 저 소장을 자극을 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고 내사 풀어주면 여기가 열감이 확 느껴지면서 뭔가 화한 느낌? 어떤 그 민트 같은 거 뭐 먹었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 네, 여기서 느껴진다. 숨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꾹 눌러주십니다. 안쪽으로 펌핑 이때 혹시 머리 수술을 했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세요. 강력한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몸이 막 너무 뭐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몸이라던가 그러시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내 몸에 맞게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도요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 후. 안쪽으로 펌핑. 계속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패턴에 맞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숨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한 번 더 깊숙이 누르고 펌핑 안으로 꾹 시원하다. 처음에 살짝 할 때는 자극이 없다가 안으로 깊이 눌렀을 때 찌릿찌릿 자극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셨을 때가 훨씬 더 장에 가깝게 느껴지세요. 누르고 아 좋다 후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펌핑 안으로 꾹 누르시고 바로 자 그대로 도구는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온몸의 힘을 다 빼냈습니다. 가벼워진 내 몸을 느끼시면서 편안한 호흡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손깍지에서 위로 기지개 쭉쭉쭉 펴고 좌우로 흔들흔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다리
왼쪽을 옮기고 오른쪽을 옮기고 왼쪽을 옮기시고 네, 절대로 다리 쭉 들어서 숫자 3 1 2 5까지 봤을게요. 3 4 5 네, 아래로 탈수. 네, 좋습니다. 천천히 몸 돌려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몸과 잘 소통하셨죠?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만 내 몸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잘 되었을 때 건강 유지도 잘 되겠죠? 특히 우리 자아와 잘 소통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